뭐 알아서 하세요. 듣기가 언제 안 하시더라도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아이, 그럼, 좋겠는데요. 그럼. 저희가 선거 전에 항상 이런 그 왜곡된 유포를 하는 행위를 이번만 당한 것이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제가 우리 박 대표님 모시고 큰 얘기를 하려고 오늘 사실 이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아, 그러니까.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니, 앞으로는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해야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태에서 제가. 확인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아, 이게 우리 오늘 싸우려 나온 거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가 오늘 박영선 대표와 이완구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는 마비가 됩니다. 이렇게 협박하시는 듯한 그런 이야기는 저는 국민들 앞에서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협박한 거 없습니다. 저는 원내대표에 취임한 이후에 예의를 갖춰서, 정말로 예의를 갖춰서 박영선 대표를 모시고 지금까지 협상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야당을 그런 식으로 아니, 국민들 대표님, 제 앞에서 말씀을 들어보시죠. 저희를 마치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시죠. 그다음에 말씀 아니, 더 그러니까 기회를 너무 드릴게요. 말씀을 많이 하시, 아니, 지금 그 저희 얘기를 그 하시니. 일정표는 저희가 공유하고 있는 아, 그러니까 일정표입니다. 저한테 말씀 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한 다음에 하시라고요. 대변인인데 선거 바로 전날 경찰 관계자가 얘기한 것을 들었다. 이 유병헌 시신이 아니라는 얘기를. 이건 엄청난 얘기죠. 아, 제 말씀 그거는 들은 다음에. 자꾸 아니, 제 말씀하시면 말씀 다음에. 녹음 테이프가 아, 그러니까 있으니까. 제 말씀대로. 그러면 여러분, 선거 전날 교과서에서 아니 그거를 제 말씀 섞지 들어본다 아니 제 마세요. 말씀 들어본 다음에 제 요지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제 말씀을 아닙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아니, 제 얘기를 기회를 주세요 그게 아니고 자꾸 얘기를 다른 데로 끌고 아니 제 가시는데요. 얘기를 기회를 주셔야지 당대표 회담이라는 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할 얘기 못할 얘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서는 안될 대목을 지금 보인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죠. 정치하다 보면은 대표님이 서로 그러시게 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정치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또제 자신이 또 사람이니까 몸과 마음이 아팠어요 한 주만 쉬면 안 될까 피곤하다 근데 그걸 언론에 공개해 버렸어요 피곤하니까 다음번에 아니, 건드리자 이렇게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아이 뭐 저는 미안합니다 제가 아파서 따라서 이거 막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자 웃잖아요 언론인들 이게 보여줄 장면이에요 하세요 수석은 빠지세요 자 우리 나 대표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수석은 빠지세요 수석은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방해를 옆에서 하지 않습니까 나가주세요 이건 원내대표의 회담입니다 아 근데 수석은 빠져주세요 빠져주세요 나는 뭐 화낼 줄 모르는지 압니까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알겠습니다 감정적인 저 얘기는 비공개 안 하시는 아니 게 감정적이다 지금 모든 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다 털어놓으니까 마치 새정치 저 새누리당이 무슨 문제가 많은 그런 집단으로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원내대표를 하는 순간까지 국민을 위해서 저는 합니다. 국민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당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좀 격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일어나서 악수의 모습을 좀 특검 출전권과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입장 정리가 분명히 있으셔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아니, 드리겠습니다. 그만, 그만. 김무성 대표 건데 그만. 괜히 이제 한 말씀 하시는 게 괜히 또 아니요. 까십대라고 하시나? 자, 갑시다. 좀잘좀 내줘요. 아까 화내는 거 찍지 마. 나왔어요. 나왔어요.